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한국 배터리 3사에게 전기차 외에 사업 기회를 주고 있는 ESS에 대해서 최근 수주 현황 등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시죠. 현재 전기차 사업이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K배터리는 ESS 사업을 키워야 합니다. 어떻든 전기화 시대가 진행되고 있고 전기를 다루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지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G엔솔은 한국 기업 하나큐셀과 4.8기가 규모로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이를 위해서 ESS 전용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ESS 사업에서도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수주를 진행 중입니다. 저가의 대용량 배터리보다는 UPS 장치 등 특수 영역으로 매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K온은 전기차용 배터리에 집중했지만 향후 ESS 사업이 커짐에 따라 전용 라인 확보를 진행 중입니다. ESS 사업은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요? 삼성 SDI 사례로 보면 컨테이너 하나당 5.26MW입니다. 전기차 한 대 평균 80kWh로 보면 65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ESS는 배터리만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배터리와 ESS 시스템을 전체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가격보다 3배에서 4배까지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ESS 장치 중에는 이런 컨테이너 사이즈도 있지만 가정용의 소형 사이즈도 있습니다. 최근 수주 현황을 보면 삼성 SDI가 공시를 하였죠. 자, 북미 넥스트라 에너지와의 수주 관련돼서 공시를 요청받았는데요. 일단 핵심은 삼성 SDI는 고객과 다수의 프로젝트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ESS 프로젝트 계약들이 향후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든 ESS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향후 새로운 풍력, 태양광 및 저장 프로젝트와 함께 24년부터 27년까지 최대 46.5기가의 새로운 용량을 배치할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친환경 저장 장치를 설치할 때마다 ESS가 같이 설치될 것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각각 프로젝트별로 계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양극재 업체들도 전기차용 양극재 매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에코프로 BM의 실적 분석에서 3분기부터에는 북미 ESS 시장 확대로 단결정 양극재 판매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SS 시스템에 들어갈 배터리, 양극재, 전력기기, 릴레이 등이 향후 같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와의 관계가 있는 삼성물산도 미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하는데요. 이런 충전 시장이 태양광 발전 및 ESS 개발 사업 등과 같이 연계됩니다. 삼성물산은 향후 22기가 규모의 프로젝트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많이 언급한 LG엔솔이 각형으로 전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3년 뒤 양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각형 배터리 태스크포스를 꾸려 고객사 수요와 양산 일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솔직히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파우치, 각형, 원통형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각형이 상당히 고객에게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형 폼팩터를 같이 생산해야 하며 ESS 사업에서도 대용량 배터리로는 각형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배터리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기기 때문에 폼팩터에 제한받지 않는 다양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LG엔솔 경우에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수주하고 있는데요. 미국 1위 플루언스 에너지와 2.2기가 규모 BESS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습니다. LFP와 NCM 배터리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2시간, 4시간 충방전 시간, 향후의 ESS는 장시간 ESS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미국의 플루언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LG엔솔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ESS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전기차용 배터리와 ESS용 배터리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일부 소재들의 레시피만 다를 뿐입니다.
최근 2분기 배터리 3사의 실적들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ESS도 있지만 전기차 사업도 향후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보면 그런 모습이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7월 미국 전기차 판매 현황을 보면 LG엔솔의 GM, SK온의 포드가 46%, 31%로 이제 다소 성장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BMW와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BMW는 i4가 현재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입니다. 여기 배터리에는 삼성 SDI 젠5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CATL과 노스볼트의 배터리도 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노스볼트의 물량을 일부 받을 가능성도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가정용 ESS, 파워월이라고 하죠. 3 버전 공장을 완성하였고 25채 한 대 생산하면서 연간 70만 대의 파워월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배터리는 중국산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국 배터리 3사가 노려야 될 사업 영역이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